모노리스의 문은 다시 열릴 것이며 이 세계는 멸망을 앞두고 있다. 영웅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유지는 남아 계속 기억되고 있다. 한편 세계를 구하는 열쇠인 선지자 로제는 어둠에 잠식되어 타락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용사가 선지자를 일깨울 수 있는 현자의 도를 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떠났다. 이곳을 터치해 공격하라! 제법이네. 조심해! 메리! 당신은 타락한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 신전에서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지만 사용법은 아직 알지 못한다. 메리의 제안으로 캐더락으로 향해 문장학자 베일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케더락을 뭐하는가? 이렇게 큰 케더락 관문에서 문장 학자를 찾는다고? 그러고 보니 못 본 지 꽤 됐네. 데커드 씨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요즘 사람들을 모아서 케더락을 지키려고 하고, 어쩌면 그 문장 학자에 케더락을 보호하는 건 내 입. 이렇게 큰 케더락 관문에서 문장학자 빌 문장학자를 찾는다고? 그러고 보니 못 본 지 꽤 됐네. 최근에 케더락이 오크한테 세코드 씨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요즘 사람들을 모아서 케더락을 지키려고 하거든. 어쩌면 그 문장학자의 행방을 알지도 모르지. 씨 안녕하세요. 혹시 베일리? 아, 그 녀석. 큰일입니다. 오크놈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병사로 동원되더라도 받아야 하는 기본 훈련이 있네. 모험가님, 이곳을 못된 오크 녀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니까. 일단 여기에서 시작해보세요. 준비되면 전투를
자, 오크놈들. 분명히 하지만 우선 베일리를 구해야 하네. 우아하니 우리 캠프를 점령했던 오 그리고 베일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들 조심해! 주변부터 조사하자고! 아까 본 오크랑 상처가 비슷하네.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는 무기에 찔린 것 같군. 저기 누가 있어? 저... 알겠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자이니 몸 조심하세요. 무언가님, 스킬 레벨을 올려보세요. 스킬 레벨이 오를수록